구글 클라우드의 이제 MSP로서 여러 가지 있겠지만, 우리가 구글 클라우드 MSP 되게 여러 군데가 있지만, JCP 예. 네트워크는 이런 경쟁력이 있다. 딱 하나 말씀해 주시나요? 한 가지 말씀드리기 힘들고, 네네. 세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네. 그래요? 네네. JCP 네트워크는 일단 그 구글 클라우드 그 프리미엄 파트너입니다. 그래서 이 GCP에 대한 전문성, 편의성, 안정성, 이 세 가지 측면을 모두 다 고려하고 있는 파트너입니다. 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2012년부터 클라우드를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국내에서 가장 클라우드 경험이 풍부하고요. 그에 따라서 그 전문가 그룹을 포진하고 있습니다. 더불어서 저희는 이제 CDN이라든지 아니면 컨택트 센터 같은 콜센터 비즈니스를 통해서 클라우드라 접목해서 전문적인 기술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디어나 콘텐츠 관련된 서비스도 많이 해보셨겠네요. 그렇죠. 저희가 그러니까 국내 그 대부분의 이제 트래픽을 그 미디어 트래픽을 저희가 거의 다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단순히 GCP 이외에도 다른 클라우드랑도 협업을 해서 이런 그 CDN 이런 그 트래픽을 거의 다 대부분 저희 회사에 처리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네네. 파트 형님, 구글 GCP의 매력이 뭐냐면 사용자 맞춤형의 서비스를 쉽게 예. 할 수 있다는 거 아닙니까? 예. 실제로 이제 GCP도 되게 MSP로서도 그런 피처를 사용자가 잘 사용할 수 있도록 그런 운영의 편의성을 많이 제공해 줘야겠네요.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런 운영 팁을 그 몇 가지 준비를 해갖고 오늘 시청자들을 대상으로 해서 그 부분을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한번 볼까요? 네네. 네. 첫 번째로 서버 비용을 최적할 수 있는 팁입니다. 구글 같은 경우는 그 VM의 인스턴스 타입을 임의로 지정할 수 있는 커스텀 머신 타입이라는 걸 제공해 드리고 있습니다. 다른 데도 인스턴스 다 자기 지정할 수 있는 그게 안 나오죠? 아, 물론 뭐 타 클라우드도 인스턴스 타입이라는 걸 통해서 지정하실 수 있는데 구체적으로 vCPU가 몇 개고 램이 몇 개고 이걸 지정할 수 없습니다. 이미 정해진 타입을 쓰셔야 되거든요.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내가 원하는 vCPU와 램을 골라서 쓸 수 있기 때문에 고객에 딱 맞춤형 그런 워크로드를 제작하기에 좀 최적화되어 있습니다. 자, 근데 그 사용 기업이요. 예. 구글 GCP를 많이 잘 못한 분들은 그 최적화된 요 조건을 잘 예. 모를 수도 있잖아요. 그런 것들은 GCP 어떻게 그거를 도와주시나요? 구글 같은 경우는 머신러닝을 통해서 이러한 거를 자동으로 알려줍니다. 오. 그래서 별도로 사용량 기반에 최적의 사이즈를 추천해주는 레커멘데이션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VM을 아무거나 선택해서 하더라도 나중에 이 정도 스펙이 가장 적합하다 이런 걸 알려줄 때 그 스펙에 맞게 VM을 조정하시면은 나중에 최적의 상태로 이제 VM을 운영하실 수 있는 거죠. 아, 그 사용 기업의 이제 이 GCP 사용 현황을 쭉 분석한 다음에 예, 맞습니다. AI가 예, AI가 자동으로 추천해 주는 거네요. 예, 맞습니다. 오. 기업 입장에서는 이걸 예. 비용 절감에 큰 효과가 날 수도 있겠네요. 예, 굉장히 큰 효과가 있고요. 사실 이러한 기능은 그 다른 뭐 파트너사의 빌링 시스템 같은 경우에 이제 추가로 들어간 옵션인데 구글은 아예 CSP 자체에서 이제 제공을 하는 거죠. 아, 콘솔 자체에서. 아. 콘솔에서 바로 확인이 가능하십니다. 이거 그러면 국내에서도 구글 GCP 고객들이 많이 이걸 이용하겠네요? 예, 맞습니다. 왜냐면 바로바로 이게 이제 알람을 보고서 콘솔에만 접속하시면은 이 워크로드가 적합하지 않으니까 다른 걸로 바꾸라고 알람을 주거든요. 구글 머신러닝이 알아서 이렇게 해주면. 예. 그 MSP인 GCP 어떻게 역할은 뭐예요, 그러면? 그런 생각을 하실 수도 있지만은 얘는 어디까지나 기계가 하는 거기 때문에 정확할 수는 없습니다. 아. 예. 왜냐면은 일반적인 상황에 맞을 수 있지만은 어떤 특정 이벤트라든지 다른 복잡한 일이 발생했는데 그것까지 판단해주기는 어렵거든요. 그래서 그런 부분에 있어서 그런 최적화된 컨설팅을 해드리는 게 저희의 몫이고 장애가 생겼을 때 그런 걸 빨리 처리할 수 있기 위해서는 MSP가 반드시 필요한 것이죠. 그럼 두 번째 팁에 대해서 안내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 팁은 인프라 안정성 및 가용성을 확보하기 위한 팁인데요. 구글 제품 중에 클라우드 로드 밸런싱이라는 게 있습니다. 모든 CSP가 다 있는 거 아닙니까? 로드 밸런서라는 것은? 예, 물론 네. 있습니다. 근데 네. 그 성격이라든지 뭐 기능상에서 차이가 있는데 구글의 타 클라우드 대비 이것의 강점이 있습니다. 왜냐면 타 클라우드 같은 경우는 로드 밸런서 타입이 제한적입니다. 몇 가지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나의 워크로드에 딱 맞는 로드 밸런서를 비슷한 거를 찾을 수 있는 건지 딱 맞는 걸 찾지 못하거든요. 그렇지만 구글 같은 경우는 각각의 워크로드에 맞게 6가지 타입의 로드 밸런서를 제공해 드리기 때문에 고객이 타 클라우드를 이용하신 것보다 보다 적합한 유형의 클라우드 로드 밸런서를 쓰셔서 알맞게 부하분산 같은 걸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면 뭐 웹앱이다. 하면 예. HTTPS 로드 밸런서 쓸 예, 거고 예. 내부면 뭐 TCP 프록시, 내부 예. FTP 이런 식이네요? 예, 맞습니다. 그것뿐만 아니라 이 로드 밸런서 같은 경우는 타 클라우드에서는 프리워밍을 해서 사전에 가용성을 확보하는 작업을 신청을 해서
승인을 받아야지만 그 가용성이 확보가 됩니다. 그런데 만약에 그 트래픽이 과도하게 몰렸는데 그걸 예측할 수 없었다면은 당연히 장애가 났겠죠. 근데 구글 같은 경우는 별도로 그런 가용성 확보를 위한 절차가 필요 없습니다. 자동으로 로드 밸런서가 오토 스케일링이 되기 때문에 별도로 그런 절차가 없기 때문에 그런 장애에 대해서 훨씬 안전하죠. 그리고 운영상의 어떤 그 코스트도 훨씬 적게 되는 거고요. 마지막으로 모니터링입니다. 클라우드 시대에는 당연히 그 외부에서 퍼블릭하게 서비스를 하기 때문에 보안이라든지 그리고 어떤 데이터 유출 그리고 장애에 대해서 취약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렇다면 이런 거를 사전에 알지 못하면은 문제가 생겼을 때 엄청난 문제를 일으키겠죠. 왜냐면 최근에 AWS 아마 장애가 그 클라우드 프론트 났던 걸로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런 거를 사전에 알람을 받는다면은 그 워크로드를 뭐 다른 애저나 GCP로부터 그 우회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런 모니터를 안 해놓게 되면 그대로 그 서비스는 작동 불능이 돼서 못하게 되기 때문에 모니터링은 선택이 아니라 필수가 되는, 구글에서는 그런 걸 모니터링 할 수 있게끔 오퍼레이션 스위트라는 제품이 자체적으로 가지고 있습니다. 아, 네이티브로요? 예, 네이티브로 가지고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구글 제품은 호환이 굉장히 잘 되겠죠. 그래서 그런 다양한 메트릭들이랑 모니터링도 가능하고 로깅도 가능하고 심지어는 애플리케이션의 상태를 뭐 디버깅 한다든지 아니면 로그를 추적한다든지 에러 리포팅 하는 이런 APM 기능까지 제공하고 있기 때문에 굳이 서드 파티 뭐 데이터 독일이나 아니면 다이나트레이스 같은 제품의 모니터링 툴을 사용하실 필요가 없는 거죠. 이걸 예. 고객이 이용하려면 셋업을 해야 될 거 아닙니까? 예, 맞습니다. 그죠? 네네. 그런 노하우는 뭔가 MSP가 도와줘야 되겠네요, 그런 것들은. 예, 맞습니다. 그래서 고객이 직접 구축하기를 원하시면 그런 식으로 컨설팅을 해드리고 저희가 어떤 뭐 POC라든지 핸즈온을 통해서 이제 고객이 잘 구성할게 해드려요. 근데 고객이 이제 이것도 귀찮아하시는 고객들이 있거든요. 비용도 많고 네, 일을 그래. 관리해야 되니까.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그 MSP 사전이니까 그렇기 때문에 사전에 이런 걸 위해서 저희는 다음 장표에서 보여드릴 이런 빌딩 시스템이라든지 모니터링 시스템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저희가 그 수년 동안 진짜 다양한 고객사에 적용하고 해왔던 노하우가 있기 때문에 이런 시스템 빨리 구축해드릴 수 있고 이런 자동화된 빌딩 시스템을 통해서 예산이라든지 비용이라든지 이런 것 같은 거를 수립하고 알람을 받을 수 있는 기능을 제공해드리고 있는 것이죠. 클라우드를 이제 고객이 쓰다 보면 비용 정산을 보지 않습니까? 보면 예. 굉장히 항목들이 너무나 많은 것 같아요, 일반적으로. 네, 뭐가 뭔지 모르면서 비용이 나갈 때도 많거든요. 파트너님이 이런 걸 많이 해보시면서 구글 GCP를 쓰는 고객들이 비용 절감하려면 예. 뭐 어떤 점을 가장 좀 고려해야 될까요? 구글의 일반적인 온프레스 사용하시는 VM 같은 경우는 아까 전에 그 말씀드렸던 그런 커스텀 머신 타입 쓰시면은 과도하게 높은 스펙의 인스턴스 타입을 쓰지 않아도 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이용하실 수가 있겠죠. 근데 구글은 그거 외에도 약정 할인 같은 걸 제공합니다. CUD라고 하는데요. 그래서 뭐 1년이라든지 3년 단위로 미리 물량에 대해서 계약을 하시면 그거에 대해서 할인을 굉장히 많이 해주십니다. 근데 구글은 그거 외에도 SUD라는 게 있습니다. 지속 사용 할인이라고 해가지고 VM을 한 달 내내 켜놓기만 하시잖아요. 켜놓기만 해도 할인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타 클라우드에게 비용에 있어서 굉장히 경쟁력이 있죠. 요즘 국내 예. GCP를 사용하는 기업고객들이 주로 어떤 쪽을 많이 활용하는 것 같아요? 요즘 가장 각광받는 게 빅데이터랑 AI, ML일 겁니다. 빅데이터에서 구글이 가장 강력하게 이제 밀고 있는 제품 중에 하나가 빅쿼리거든요. 이 빅쿼리 같은 경우는 서버리스 제품이기 때문에 별도로 인프라에 대한 관리가 필요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런 간접비라든지 이런 게 별로 많이 들지 않기 때문에 데이터 웨어하우스를 쉽게 구축하실 수 있고요. 그리고 성능이 굉장히 우수합니다. 구글이 가지고 있는 그런 분산 환경에 있는 리소스를 그 한 번에 이용해가지고 수테라바이트, 수페타바이트에 대한 데이터를 스캔을 하더라도 단 몇십 초 아니면 1분 이내에 거의 대부분 처리되기 때문에 고객의 빅데이터 분석에 거의 최적화된 툴이라고 할 수가 있죠. 자, 그럼 실제로 이제 지수대 되게 굉장히 많은 이제 국내 GCP 예. 그 레퍼런스를 많이 갖고 계신데 그중에서 이제 이런 거는 우리 시청자들한테 공유하고 싶은 뭐 어떤 좋은 유즈케이스 있으면 예. 몇 가지 좀 공유 좀 해주겠습니까? 판도라 TV라는 그 고객에 대해서 저희가 이제 마이그레이션 한 사례인데요. VM과 DB를 마이그레이션 했습니다. 판도라 TV의 글로벌 미디어 서비스인 프리즘이라는 서비스에 이제 VM과 DB를 옮겼는데요. 대략 한 그 80대 정도로 예상되는 그 VM을 GCP 환경으로 그 플레이스 로로라는 그 VM 마이그레이션 서드파티 제품을 이용해서 이전을 했습니다. 이거는 구글과 협력해서 저희가 왜냐면 구글도 그 솔루션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마이그레이트 포 컴퓨터 엔진을 가지고 있는데 지원하지 않는 제품이 있어서 왜냐면 마이그레이트 포 컴퓨터 엔진 같은 경우 AWS나 Azure 그리고 VM의 환경을 지원하는데 그 고객사 환경을 특이하게도 KVM 환경이었습니다.
그래서 요거를 이전하기 위해서 가장 적합한 게 플레이스로로 있고, 이거를 통해가지고 저희가 협력을 해가지고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그 마이그레이션 했고요. 진짜 이게 판도라 TV처럼 기존의 IDC 환경에 네. 콜로케이션 서비스를 받고 있다가 클라우드로 마이그레이션 해도 되게 많겠네요. 예, 이런 애들이. 맞습니다. 예. 다음은 그 데이터 분석인 ML 사례입니다. 저희가 이제 주요 메이저 언론사 중에 한 곳의 데이터를 이전하고 그 이전된 데이터를 바탕으로 머신러닝 모델을 구축하는 작업을 했습니다. 머신러닝은 어떤 서비스를 하려고 했던 건데요? 예. 그 언론사는. 그 언론사는 이제 그 신문이라든지 이제 방송국을 운영하는 곳인데요. 근데 신문사에 이제 그 데이터를 바탕으로 해서 어떤 추천 서비스를 제공하는 겁니다. 아, 기사 보면 예. 관련된 추천 기사들 나오게 하는 맞습니다. 것들? 예. 네네. 그러니까 구독자들에게 맞춤형으로 어떤 기사를 내본다든지 되게 아니면 중요하죠. 광고를 되게 한다든지 중요하죠. 예. 네네. 이런 거를 하기 위해서 구글에 보면 GMP라는 마케팅 플랫폼이 있습니다. 그거와 빅쿼리를 연동해가지고 고객에게 맞춤형 서비스를 제공하는 그런 플랫폼을 구축한 거죠. 예. 근데 그 언론사는 기존에 빅그리 쓰기 전에 자기 자체적으로 예. 뭔가 추천 기사 하는 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 네, 것들은? 네.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고객이 직접 구축을 하다 보고, 그리고 고객 내부에 그런 머신러닝 전문가가 많지가 않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고객 내부적으로 니즈가 있었던 겁니다. 이걸 좀더 고도화하고 싶고, 그리고 전문화된 서비스를 하고 싶은 니즈가 있어서, 그런 니즈에 부합하는 게 이제 구글의 이런 빅쿼리라든지, 그리고 클라우드 NLP, 이런 서비스에, 그리고 구글에서 제공하는 머신러닝 프레임워크 텐서플로우를 이용해서 구글의 전문 테크니컬 서비스 팀 조직인 지테크와 함께 저희가 그 모델을 생성한 것이죠. 예. 예전보다 훨씬 더 어떤 그 맞춤형이 또 고도화된 그런 예. 추천 서비스가 이제 실제로 서비스가 되고 있겠네요, 지금요. 언론사뿐만 아니라 기존의 다양한 기업들이 자체적으로 뭔가 운영되고 있는 어떤 추천이건 아니면은 예측이건 구글의 이런 AI, ML 이런 서비스를 이용해가지고 고도화시키는 프로젝트가 많이들 생길 것 같은데요. 예, 최근에도 굉장히 많습니다. 뭐, 알라딘이라는 그 중고 서점 사이트 있지 않습니까? 그런 곳에서도 의뢰를 받아 POC를 진행을 했고요. 지금 굉장히 그런 부분에 대한 니즈가 굉장히 많습니다. 뭐, 컨텐츠 웨이브 같은 데에서도 어떤 그 영상 있지 않습니까? 그런 영상에 대해서 이런 추천 서비스를 제공해야 되기 때문에 그런 거를 이제 그 고객이 맞춤형으로 할수 있는 그런 MLOps라는 게 지금 각광을 받고 있거든요. 그런 MLOps에 최적화된 구글의 플랫폼 중에 버텍스 AI라는 제품이 지금 나와 있습니다. 기업이 자체적으로 AI 전문 인력이 많이 있지도 않잖아요. 관련돼가지고 인프라가 빵빵한 것도 아니고. 예, 이제 맞습니다. 그런 기업들이 이런 걸 많이 이용하겠네요. 이런 그렇죠, 식으로. 맞습니다. 구글에서는 그런 식으로 말씀 거창하게 하는 뭐 MLOps 같은 것도 있지만은 AutoML이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그럼 AutoML 서비스 하시면 구글이 미리 다 만들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데이터만 주입하면은 내가 원하는 결과를 얻을 수 있는 거죠. 마지막으로 소개해드릴 사례는 구글 워크스페이스 제품입니다. 구글 워크스페이스는 잘 아시다시피 오피스 제품 알고 계세요. MS의 이제 M365 같은 그 경쟁 그렇죠? 제품이 있죠. 네네. 근데 그 단순히 그런 그 오피스 엑셀이라든지 뭐 마이크로소프트 뭐 PPT 같은 제품 기능만 하는 게 아니라 GWS를 이용해가지고 GCP의 ID를 관리할 수가 있습니다. GCP 같은 경우는 그 최소 단위가 이제 프로젝트라고 하는데 그 프로젝트에 사용자를 구글 계정을 가진 메일을 초대를 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렇게 하다 보면 사용자가 관리가 잘안 됩니다. 왜냐면은 그 사람들은 개별 사용자이기 때문에 일반 유저가 관리가 안 되는데, 그러니까 뭔가 그룹별이라든지 예. 부서별 다양한 어떤 권한을 줄 수가 없겠네요. 맞습니다. 왜냐면은 사용자가 이제 중앙에서 통제가 되지 않기 때문에 GCP 프로젝트 단위로 그냥 뭐 넣었다 뺐다 하니까 전혀 이 사람들에 대한 통제가 안 되는 거죠. 그래서 어느 프로젝트에 어떤 사람인지 확인하기 어려운 겁니다. 근데 워크스페이스를 되면 그 사용자가 중앙에서 통제가 될뿐 아니라 그 사용자를 그룹으로 묶어서 그룹에다 권한을 부여하게 되면은 그룹의 모든 사용자가 권한이 적용되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어떤 사람이 퇴사를 한다든지 문제가 생겼을 때그 사람들만 그 그룹에서 빼버리게 되면은 다른 사람 영향을 전혀 받지 않습니다. 네. 그래서 단순히 이런 클라우드의 그 IM, ID 관리 시스템만 제공하는 게 아니라 구글 워크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다른 시스템과의 SSO도 제공합니다. 그래서 SAML이라든지 LDAP 같은 걸 이용해서 디렉토리 서비스를 동기화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고객이 많이 쓰신 윈도우 AD 서버랑 구글 워크스페이스를 동기화해서 사용자를 한 곳에서만 추가해서 뭐그 하나의 아이디로 여러 곳에 이제 접속하는 게 가능하죠. 네네. 예. 윈도우 AD 서버가 없더라도 이거 자체가 AD 서버 역할을 하는 것 맞습니다. 같은데요? 이거 자체가 AD 서버고요. 여기에다가 뭐 LDAP 클라이언트인지 SAML 클라이언트를 추가하시면은 워크스페이스 자체가 얘가 하나의 디렉토리 서비스가 되는 거죠. 이거 많이 쓰고 있습니까, 예, 국내에서? 굉장히 많이 쓰고 있고요. 예. 아무래도 이제 요거 같은 경우는 그 메일 많이 쓰지 않습니까? 구글에 이제 지메일 많이 쓰니까 굉장히 서비스가 안정적이지 않습니까?
뭐 고객이 직접 구축한 메일 서버 같은 경우는 죽을 수도 있고요. 왜냐면은 지메일 같은 경우는 이미 구글의 머신러닝 기술이 다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스팸 같은 거 이런 걸 자동으로 다 필터링을 해줍니다. 그래서 그것 자체만으로도 굉장히 강력한 기능을 제공하는데, 이런 클라우드와 연동에 대해서 이런 아이디까지 관리하고, 그 체계적으로 어떤 그 컨텍스트 인식 시스템을 통해서 보안까지 향상이 됩니다. 그래서 화이트리스트 기반으로 구글에서 사용하는 다양한 앱을 접근 제어도 가능하고요. 그리고 심지어는 빅코리아 연동까지 됩니다. 그래서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 뭐 수집된 뭐 메일 데이터라든지 감사 데이터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그걸 빅코리아를 보내서 분석하실 수도 있고요. 심지어는 빅코리아의 데이터를 개인화된 분석하기 위해 적합한 게 엑셀이지 않습니까? 엑셀 같은 데서 그 구글 시트라는 제품이어서 빅코리아 데이터를 불러와서 그거를 이제 분석을 하고 그걸 시각화까지 가능한 것이죠. GCP에는 기업의 멀티 어카운트 체계 보안 운영을 위한 서비스가 있는지요? 예, 있습니다. 뭐 다양하게 있는데요. 뭐그 무료로 사용하실 수 있는 뭐 클라우드 아이디, 그 다음에 그 유료로 쓸수 있는 그 사스 서비스인 구글 워크스페이스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클라우드 아이디나 구글 워크스페이스에서는 그 멀티로 계정을 연동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기존에 이제 온프레미스 사용하시는 AD 서비스라든지 아니면 오픈엘답 이런 서비스랑 디렉토리 서비스를 동기화할 수가 있고요. 그리고 거기에 이제 LDAP 클라이언트라든지 싸물 같은 서비스에서 뭐 GitHub이라든지 아니면 뭐 GitLab 뭐 이런 서비스를 그 SSO를 통해서 그 통합 로그인하는 그런 것도 제공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보안을 위해서는 기존에 이제 어떤 클라우드 서비스 사용하실 때뭐 서비스 어카운트라든지 이런 걸 쓰세요. 근데 서비스 어카운트 같은 경우는 키가 그 유출될 수가 있거든요. 근데 그런 키가 유출을 막을 수 있게 워크로드 아이덴티티라는 서비스가 있습니다. 이 워크로드 아이덴티티 서비스를 하면은 뭐 AWS 만약에 거기 쓰신다면은 AWS EC2에다 특정 IAM 롤을 부여를 하면은 GCP의 서비스에 접근할 수 있거나, 아니면 온프레미스에 AD 서비스랑 연계하게 되면은 온프레미스에서 별도의 서비스 어카운트 없이 바로 GCP 서비스를 호출할 수가 있죠. 이 영상이 마음에 드시면 좋아요, 구독 부탁드립니다.